오늘은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 날을 지킨 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공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1년에 한 번뿐이 아니라 매주일 감사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이런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후손들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서 살아왔는지 믿음의 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믿음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들을 본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처음부터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서 한참 일하다가 갔잖아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지만은 에녹은 하나님과만 동행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순종하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했을 거 아닙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도와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600세에 방주에 들어갔댔어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청년이 되어 도와줬다 해도 거의 한 20세 정도 하면 한 80년을 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참
1년만 받아도 막 사람이 미쳐버리는데 몇십 년을 손가락질 받았는 순종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생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최소한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그 자손 이삭의 직계 자손 그것만 생각하면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숨은 자손도 엄청나게 많고 아브라함의 또 후처에서 나온 자손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아랍권은 전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 세계에 그들과 핏줄이 닿은 사람들은 3분의 1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상상을 그냥 하고 얼마 됐겠노 이래 싶지만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정처 없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겼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롯을 찾아오기 위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부자였지만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평생 장막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자 이스라엘과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서슴없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받은 연단은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고 한 대목 한 대목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 한 대목 한 대목마다 다 불가능하고 내 같으면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 때 오늘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명령 따라왔는데 왜 마늘을 왜 들어갑니까? 그것도 바로왕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 찾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이와 같이 애고 왔는데 왕이 아내를 데려갔다. 참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 소용없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비멜렉께서 또 그 빼앗긴 아내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연단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우물들을 빼앗겼으나 하나님을 믿고 다투지 않고 자꾸 피함으로 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100배나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참 지금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100배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1불을 투자했는데 100불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타향살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전날 밤에 천사와의 실험, 그 기도, 환도뼈가 어그러지도록 드린 기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으로 인한 그 고통, 참으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고통, 이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축복 기도드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은 도저히 그렇게 되지 될 수가 없는 생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말로 하면 얍삽하죠. 그렇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가지고 또한 얍삽하게 형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리고 외삼촌의 양을 또 자기 양으로 만들고, 참 세상 사람 중에 지혜보다 그는 꾀지, 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해서 형 에서에게 죽을까 걱정이 되었어.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룻밤이라도 이렇게 그야말로 막 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앞길에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안 들었어. 약에 취해가지고 그 약 먹으면 잠이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안심 놓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인하여 나일강에 버리라고 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석 달간을 그 어머니 요게벳이 숨겨 키워서 할 수 없어 나일강에 버려진 후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젖먹이 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수천 년 전에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유월절 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없을 때 예수 안 믿었는데 뭐 그렇다고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전번에 내 친구도 하나 우리 조상이 예수 안 믿었는데 왜 지옥 가느냐 그때 예수도 몰랐는데 하면서 막 덤벼가지고 한 일주일을 내가 예 먹었어요. 전번에 왔다 간 그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성경 찾아가서 일일이 다 돼가지고 양심이 말한다. 세상 모든 환경이 말하고 사찰이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증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믿었느냐. 그래서 다 증거해 일주일 만에 그가 돌아왔어요. 참 얼마나 에?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는 말 하지 말라고 감을 지는지 참 예를 먹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수천 년 전에 사람인데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40년간 목동 생활하며 아무 욕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양을 끌고 가서 양만 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가 기록에 의하면 에티오피아를 정복한 정복 장군입니다. 그가 40년을 목동 생활했어요.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결국에는 유월절의 역사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같이 40년이 아니라 10년을, 1년을 아무 계획도 없고 낙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큰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순종하여 자기 할 일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병자입니까? 내가 어눌한 자입니까? 내가 기생입니까? 내가 살인자입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까?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살았습니까? 탈북자입니까? 장님입니까? 김어걸입니까? 나는 너무 어렵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막연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 예수님 100번만 답답한 대로 답답한 만큼 크게 외쳐 불러보세요. 100번만 주 예수님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더 큰 소리로 100번만 불러보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쏟아지게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덮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로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보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룻은 비록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과 아람 사람은 그 에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에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에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떼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루스의 믿음은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믿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처 없는 오직 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 보고 이방인은 돌로 쳐 죽인다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그냥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믿고 죽을지도 모르는 땅에 들어왔다는 것. 하나님은 루세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외에도 많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우리는 이 세 선지자의 이름을 볼 때 기억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지어 수넴 여인의 아들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고 사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려준 것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해가지고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 대적들을 그 가족까지 몰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건드리면은 그 자손들이 다 멸망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 선지는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섬기라고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만 하면은 살 수 있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칠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던지던 병사들은 다 타 죽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넣었는데 어찌 네 사람이 다니느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리고는 놀라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들을 그 몸을 쫓고 그 몸을 찢고 그 집으로 그름털을 삽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참 신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려 온 세상에 공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 날로날로 더 강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자손손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